여기 뭔가, 뭔가 야생짐승, 야생짐승이, 어? 물어? 뭐지? 먹을 건가? 어? 물에, 물로 들어갔다. 물에 들어갔어. 엄청 큰 건데? 멧돼지 아니야, 멧돼지? 멧돼지? 멧돼지 누가요? 아, 그래? 내가 이겨. 고라니일 거야, 아마 고라니. 아, 그래? 아무튼 여기 우리 말고 다른 생명이 있구만. 와, 씨, 깜짝이야. 갑자기 소리 나가지고 깜짝 놀랐네. 밀어가지고 자빠져가지고 운동화 다 젖고 막 그래야지 재밌는데. 자, 안녕하세요, 까망입니다. 네, 옆에는 안녕하세요, 채니 아빠입니다. 네, 이렇게 나와온 이유는 우리 저희 채니 아빠랑 저랑 항상 이 우리 헌터들은 그런 욕망이 있잖아. 그렇죠. 자급자족. 그런 자족, 생존. 생존 이런 거 꼭 하고 싶잖아. 아, 나 너무 하고 싶었는데 혹한기 생존 한번 해보려고. 극한 생존이죠.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저희 베어그릴스 형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고 딱 맛배기? 대한민국은 이런 곳이다. 이런 맛배기로 한번 대여 형도 한번 보여줘야 돼. 그럼 여기에서 아무거나 잡으면 안 된다고. 아, 다, 그럼 다 불법이라고. 큰일 나요. 대여 형님 오셔도 먹을 게 없을 거야. 먹을 게 없지. 최소한의 용품으로 극한 생존, 자급자족 생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집도 짓고 먹을 것도 구해보고 불도 피워보고 그렇게 해서. 심지어 한번. 물도 안 가져왔어요. 어, 물도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요.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요. 그, 갖고 온 건 침낭하고 뭐 정글도 냄비. 지금부터 극한 생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같이 가시죠. 레고 디 자동이구만. 이제 물품 소개를 할게요. 저희 물품은 이렇게 냄비 하나, 그 다음에 화롯대, 이제 정글도. 그 다음에 이거 회칼입니다. 회칼은 굳이 안 가져와도 되는데 혹시 또 큰 물고기 잡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능성은 없긴 해요. 아, 나 가물치 잡을 건데. 아, 그래 오케이. 그리고 이건 침낭. 침낭 이거 형님 거. 어, 네 게 더 크다. 어, 얘 건 좋은 거잖아. 그리고 이거는 촬영용품. 촬영용품이에요 다. 네. 이거 지금 아까 그 뭐지 채니 아빠 거 찍어주면서 제가 한번 싹 싹 네. 열어가지고 다 열려있는 건데 센터 깠잖아요. 센터 다 깠는데 요거 의심되시면 한번 채니 아빠 채널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다 막 촬영용 제가 막 초콜릿 혹시 숨겨왔을까봐 한번 봤는데 없더라고요. 핫팩 같은 거 안 키웁니다. 어, 그렇죠. 저기 실제 상황. 어, 죽을 수도 있어. 뭐부터 해야 돼요 우리? 집부터 줘야지. 그치. 어, 집을 먼저 줘야지.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금 해가 지려고 하기 때문에 요거 보세요. 빨리 져야 될 것 같아요. 해가 질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집 먼저 지는 걸로 하죠. 네. 오케이. 빨리 가시죠. 레고 디 바닥부터 줘야 될까요? 지붕부터 줘야 될까요? 바닥을 일단 먼저 잘 만들고 어디에서 잘지를 먼저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바닥이 지금 다 젖어 있어 가지고 이거 얼음 얼었잖아. 그래 가지고 바닥재는 이런 풀 같은 걸로 갈대를 쫙 깔고 잠을 잘 곳을 먼저 정하자. 잠을 잘 곳. 바닥은 여기가 가장 나은 것 같은데? 여기가? 아, 여기? 그러면 수평을 먼저 잡고 갈대로 덮은 다음에 벽하고 집을 만들자. 네, 정글도로만 잘라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바닥을 할게, 바닥. 제일 처음에 이 바닥 수평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평을 먼저 잡아줄게요. 어, 제대로지. 좋아요. 보통 생각했을 때 한 20cm 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땅에서 습기가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이 두께를 굉장히 두껍게 깔아주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몸무게를 다 눌려요. 그래서 최대한 습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많이 깔아주는 게 좋습니다. 기둥에 세울 나무를 일단 구해보겠습니다. 지금 나무를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묶을 거였는데? 여기
갈대로 묶으면 돼. 아, 그래요? 어, 갈대로 묶으면 돼. 생존 전문가인데. 아, 요거. 어렸을 때는 나 맨날 이렇게 해서 밭을 잡거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묶어가지고. 네. 하면 내일 아침이면 집이 없어져 있을 거야. 억세네, 갈대가. 와우! 오, 벌써 써. 아, 좋아. 딱, 오, 집 같아. 원시인 집 같아. 쫙 날아갈 거야. 아, 임무교대. 둘, 셋, 임무교대. 제가 이제 갈대를 꺾도록 하겠습니다. 아, 갈대 맞네. 이렇게 누워있는 갈대는 베기가 진짜 어렵고, 서있는 거는 어느 정도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쭉 대주면 됩니다. 후. 맨 처음에 저희가 정글도우만 갖고 왔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조선 정글도우를 갖고 오자. 그래서 K 정글도. 그러니까 K 정글도. 해가지고 K 정글도우를 그때부터 하니까 훨씬 수월해졌어. 일이 그때부터 막 쫙쫙 풀려나갔어요. 맞아요. 거의 반은 그 정글도우를 하고 반은 이제 낫으로. 한국 환경에서는 낫이 최고인 것 같아요. 또 이거 하니까 또 옛날 군대 생각이 나네요. 군대 있을 때 별명이 대박이었습니다. 왜 대박이었냐면 일을 대박 잘한다고 대박이었어요. 아 그때 생각나네. 아? 어? 어 많이 구했네. 아! 어우 야 집 짓겠다 야 그걸로. 높은 산 깊은 곳 천막하 터너 간다. 재밌게 아, 해야겠다. 아, 씨, 군 갔을 감각 나네. 와, 대박. 아, 오늘 의외로 힘들었던 게 이거 짐 만드는 거. 아, 보통 일이 아니야. 어렸을 때는 이런 거 막 재밌게 했잖아요. 나이가 들어와서 하려니까 지금 하려니까 또 힘들어. 노동처럼 느껴지니까. 어, 노동이야. 아, 아 좋다. 장난 아니죠. 야, 야, 그거 깔개였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바닥에 깔면은. 야. 야 뭐야 이거? 어 자동차 그거네? 뭐 주작도 아니고 주워 온 거야 진짜로. 어 좋다. 아 끈 노 끈. 끈이 이게 참 중요해. 필요한 데만 쓰자 필요한 데만. 어 통발도 주워 왔네? 어. 되는 거야? 구멍 났어 찢어졌어. 재활용할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쪽이 좀 많이 찢어졌어요. 아 그러네. 그래도 뭐 쓸만해. 이거 꼬매면 네. 쓰겠다 여기. 그죠? 어, 불쏘시개 하면 되잖아. 어 그러네. 어, 이거 이게, 아까 이게. 발견했던 새 집인데 지금 발견한 것처럼 지금 혹시 모르니까 알 들었나 까봐야죠. 지금 그럼. 단백질 보충이 시급한데 아, 싶다. 아까 치킨 한번 얘기했더니 계속 한 시간째 치킨 얘기를 하고 있어. 아 참 빨리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지금 요거는 저희가 불쏘시개로 쓰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요게 불이 잘 붙을 것 같아요. 바짝 말라. 아 좋네. 아 저는 진짜 힘들었던 게 먹을 거. 먹을 거. 일단 먹을 걸 구해야 되니까. 아니 아까 막 진짜 힘들게 일하고 있다가 내가 치킨 얘기랑 라면 얘기 뭐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데미지를 확 있더라고. 왜 해가지고 여기 어? 배고파 죽겠는데. 아니 그런 거다 하면 이렇게 와. 얘기하면 얼마나 재밌어. 그런 거 막 생각도 나고. 그것 때문에 정신적인 데미지 입어가지고 지금 너무 힘들었어. 물을 마셔야 되니까 아 물 필게요. 땀을 흘렸더니 한 번에 잘 펴질까 이게? 한 번에 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야, 씨. 바로 한 번에 켜지네.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 봤지? 누가 불 피우는 거 어렵다고 했어? 그러니까. 에이, 그릴스 형 뭐 별거 아니야. 케이 그릴스가 있는데 그죠? 그럼 아 이 정도면 뭐 꺼지. 어 꺼지는데? 꺼졌잖아. 아 형 아. 야 니 이게 짠 걸 빨리 올렸어야지. 이거 아 죽였어. 이렇게 해야 돼요. 한 번에 될 리가 없지 이게. 어? 좋아. 한 번에 되면 재미가 없어. 어 어지럽다 야 씨. 어, 어지러워. 이걸 쪼개서 좀 넣어야 돼. 이 파이어 스틸을 이용할 때는 조금 이렇게 딱 가루를 좀 싹 모아서 이렇게. 그렇게. 아, 아까 한 번에 딱 붙였을 때 간지 났는데, 형님.
이 나무를 올려가지고 유튜브가 몰라? 아 이거 한 번에 재미없게 할 거야? 지금 갈증 난다고. 그냥 빨리 물 먹고 싶어. 치킨? 아 치킨 먹고 싶다. 뒤집어 뒤집어. 그렇지. 지금 각도 만들어. 각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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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러면서 자 그렇지. 컨트롤 컨트롤 그렇지.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쏘시개 준비. 쏘시개 쏘시개 준비. 아 불씨 만들었다. 좋다. 됐어 됐어. 깨끗해요. 물 자체는 깨끗하지. 어 그러네. 네 뭐 침전물 같은 것도 없잖아. 어 오케이. 여러분들 물은 이런 노지에 있는 물들은 절대로 그냥 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큰일 나요. 죽어 죽어. 진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거. 죽어요 진짜로. 어. 그래서 무조건 끓여서 무조건 끓여서 먹어야 됩니다. 꼭 이렇게 딱 끓이고 있으니까 라면 먹고 싶지 않냐? 아 그만 얘기하라고. 배고프다고. 아니 먹는 거 이렇게 나, 예민하냐 너? 나 점심도 제대로 안 먹고 왔어. 아 배고프다. 인간의 몸은 약 70%의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2%만 없어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고 그러고 5%만 수분이 빠져도 의식을 잃는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12%의 물이 수분이 빠지면 사망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물 팔팔 끓고 있거든요. 녹아서. 야 얼음 봐. 깨져요. 이거 물고기 아니야? 어, 맞아. 물고기네. 오. 오, 많다. 물고기 많아. 저거라도 잡아먹어야 되나? 야, 물, 야, 끓는데, 야, 라면 안 넣었어? 아, 먹고 싶다. 먹을 거 얘기할 때마다 눈으로 막 째려. 지금 다 식었거든요? 요거 갖고 가서 먹겠습니다. 와, 드디어 물 됐다, 야. 물 다 식었어, 다 식었어. 형님 먼저 드세요. 아, 목이 많이 말라요. 어때, 물 맛 어때요?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래요? 이게 지하수만 약간 나는 것 같은데. 아 진짜요? 어. 아 물도 지금 끓인 거예요. 아. 끓였어. 어우 맛있다. 어우 추워. 씨, 추워지기 시작한다. 아 진짜 처음 먹는 물. 진짜. 아 진짜. 어. 갈증이 확 없어지지. 와, 여기서부터 확 그 내려가는 느낌이 나. 아니 된다. 이게 막 손끝까지 이 네. 수분이 전달되는 그런 느낌. 그죠? 이제 먹을 걸 구하러 가겠습니다.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맨손으로 이렇게 막 뒤적뒤적 하다 보면 뭐 잡힐 것 같은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돌이라도 한번 들춰볼까? 어이 송사리들 많다. 아, 어우, 너무 차갑다. 보이는 것만 잡다 그.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얼음 봐. 오, 물고기 막 다 했나? 오, 저 좀 큰 물고기도 있는데? 오, 피라미드 있네. 어. 못 잡나? 난 무적이지. 또 물 들어가 봐야. 오, 씨! 물 들어간다. 무적. 물 들어간다. 이거 뭐야? 새우 같은 거 있는데? 오, 새우다, 진짜? 새우다. 새우네.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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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작다, 근데. 아. 엄청 작다, 야. 큰 고기? 큰 고기 찾으러 가요, 큰 고기. 여기 뭔가 야생짐승이 어? 물어? 뭐지? 먹을 건가? 어? 물에 물로 들어왔다. 물에 들어왔어. 엄청 큰 건데? 멧돼지 아니야? 멧돼지? 멧돼지? 멧돼지는 이거 형. 아 그래? 내가 이겨. 고라니 거야 막 고라니. 아 그래? 아무튼 여기 우리 말고 다른 생명이 있구만. 아 씨 깜짝이야. 갑자기 소리 나가지고 깜짝 놀랐네. 오! 허, 물고기 떼보소? 피렘이 있어, 피렘이. 어, 좀 사이즈 좀 좋은 거 있었는데? 어, 괜찮네. 야, 이런 데서 노다지를? 야, 물 진짜 차갑다, 와. 와, 어, 여기 있네! 야, 여기 있네! 여기. 큰 거 있다니까, 형. 여기, 요 앞에, 요 앞에. 큰 거 하면 못 잡아. 요 앞에, 아, 여기도 있나? 여기 또 있다. 형, 있어. 큰 거. 여기 있다. 아, 손 시려. 여기 잡아. 아 너무 손이 시려. 아, 손 시려 형. 배고파 형. 나 배고프다 그냥. 잡아야 돼. 아 너무 손 시려는데. 와 되게 많아. 아니 얕은 대로.
같은 데로 먹으라. 일단 같은 데로 가라. 그렇지. 야 이제 그렇지. 잡아봐.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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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오케이. 한 마리. 한 마리. 씨. 한 마리. 미소 있어? 어 그렇지. 이제 내가 막을게. 잡았어. 오 좋아. 두 마리. 두 마리. 그러니까 일로 가서 숨었어. 한 마리 더 이쪽에 숨었을 거야. 뒤쪽에 있다니까 형. 어디 어디? 어 여기 있다 있다. 여기 내가 잡을게. 천천히 천천히. 와 물 존나 적어. 새끼야. 아씨.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와. 와. 세 마리. 어 한 마리 더 있다. 어 일로 왔다. 오케이. 오케이 새끼. 일로 와. 어디 갔어? 어 오케이 봤어. 어, 오케이, 오케이. 잡았어? 어. 오케이. 오케이. 네 마리. 자, 어, 손질아. 어, 손질아. 오케이, 네 마리. 작다, 근데. 아까 우리 잡은 것만 한데. 모래무지인가? 아, 모래무지 아닌데. 이거 돌개인가? 그거 같은데? 돌치기로 한번 잡아보자. 돌로. 와, 안 돼! 가지 마! 자, 여기, 얕은 부분이래요. 이쪽에서 한번, 뭐가 있나 보겠습니다. 어?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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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어디? 어, 어, 보였어, 보여, 보여, 보여. 오케이. 아, 그냥 이런 건 손으로 그냥 잡아버리지. 그냥 이걸. 어 사이즈 좋아. 일로 와라. 일로 들어가라. 자. 뭐지? 오렌지 같기도 하고. 어우 미끄러. 지금 형 넘어지면 태소야 태소. 태소야? 네. 오케이. 오케이. 아씨. 뭐예요? 이제 손으로 잡는 거 도사가 됐어. 뭐야 이게? 동작에? 아... 모래무지? 모래무지는 아닌데 김 갈견이? 물개 종류 같아요. 물개? 역시 에이스. 아이씨 들어가. 아 예 네 여섯 마리. 그래가지고 이 피레미는 일단 손질을 해가지고 먹어보고 그리고 이제 내장으로는 이 통발 이거 주워온 거거든요. 수선해가지고 이 통발 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쪽 뜯어낸 데가 그냥 손만 대도 그냥 아 그냥 찢어져 버리네. 아 통발 안 되겠다. 통발은 안 되겠네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훈제로 해가지고 굽고 있는데요. 이런 날걸로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이 민물고기 날걸로 먹으면 병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꼭 이렇게 익혀서 드셔야 돼요. 어 이제 다 된 건가 이 정도면? 어 다 잘 익었어. 잘 익었죠? 아 이게 옛날에 추억의 피라미. 아 그래? 오늘 처음 먹는 아 단백질이구만. 진짜 고소하다. 머리에서 약간 메뚜기 맛 나요. 아 진짜? 메뚜기 잘 먹어요? 아니 잘 먹지는 않아. 메뚜기 맛 나요. 어. 뼈까지 씹어 먹어도 돼요. 아. 멸치인데 완전 멸치 같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입에 들어가자마자 봐야. 아니 이 냄새가 확 네. 올라오네. 그 약간 노가리 그 맛하고 어 비슷하죠. 노가리 그 응. 그때 우리 그거 먹었잖아. 동사리? 동사리처럼 확실히 구우면 그런 냄새가 확 나는 것 같아. 역시 구워 먹는 게 진짜 최고인 것 같아. 아, 야 신나고 얼었어. 아, 깜깜 얼었네. 와, 겁나 차갑다 진짜. 아, 오늘 수고했다고. 수고했어. 아이고 추워라. 와, 진짜 춥다. 아이고 당신이. 형, 불 끄고 카메라 끄고 와야 좀. 가위바위보. 아싸! 삼세파. 아, 뭐 삼세판이야. 삼세파. 우리나라는 단판이지. 아니, 뭐 단판이야. 남자는 소세파다고 삼세판 해야 돼. 아니야.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이씨. 1대1. 아씨, 왜네. 자, 마지막. 이번에 내가 묵 낼게. 네가 빨내서 네가 이겨. 형이 할게. 알았지?
안 되면 진 거. 갈까요? 뭐? 아하하! 바보! 잘 갔다 와. 아, 이제 누워서 편. 어우, 개 편. 야, 누우니까 일어나기가 싫다. 아, 와. 진짜. 와, 누우니까 진짜 일어나기 싫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카메라랑 내 핸드폰이랑 잘 챙겨줘라. 아, 알았어. 아이고, 허리야.